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 경제 부진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기자입니다. 제주 국제공항입니다. 관광객들과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공항 안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가족, 연인 등 개별 여행객부터 동호회와 같은 단체 방문객들까지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0만 7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만 명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4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봄 성수기 임시 증편 등으로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 크루즈와 국제선 운항 확대로 당분간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지만 면세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이 늘면서 감소폭은 2분기 연속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3포인트가량 오른 98.1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관광객 수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소비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됨에 따라서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과 건설 경기 부진은 위험 요소입니다. 지난 3월 건설 수주액은 70% 급감했고 부동산 시장도 거래 절벽 속에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들이 궤도에 올라야 건설 투자와 부동산 경기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